오늘 PD수첩에서 취재한 곳이 이 경북 봉화군 서표면에 있는 석포재련소 이런데요. 이 석포재련소가 뭐 하는 데고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예, 이 석포재련소는 영풍그룹의 한 산하기업인데요. 영풍그룹. 영풍그룹이라면 가장 떠오르는 게 영풍문고죠. 그렇죠. 영풍문고로 유명한데 이 재계 순위 25위 정도 되는 대형 그룹입니다. 그리고 아, 네. 매출이 연매출에는 1조 4천억 원이 되고요. 네. 주 핵심은 서점이 아니라 사실은 재련 사업이 핵심이고요. 영풍그룹의 핵심 사업이 네네. 재련 사업. 울산에 있는 고려아연이 대표적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연을 생산하다 보니까 물로 많이 씻거든요. 네. 아연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거기에 다양한 중금속이 흘러나와요. 아. 근데 이 석포 재련소가 봉화군에 있는데 네. 낙동강 상류란 말이에요. 그 네. 낙동강 상류에서 중금속이 흘러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계속 되죠? 안동, 구미, 네. 대구, 부산, 마산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 1300만 영남권의 취수원, 식수원과 관계가 없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이 네. 비상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체가 못 사는 죽음의 물. 1300만 명 국민들이 실수로 이용하는 낙동강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50년간 낙동강에다가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을 방류를 해왔잖아요. 비호해수는 세력들이 있으니 그게 가능한 거죠. 아, 국익하고 국민들을 위한 거지. 한번 역동시키면은 몇 개월을 쉬어야 된대요, 공정사. 지금 영풍 측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실 여부를 가리려고 제작진이 직접 실험을 해봤다고요? 수질 분석 의뢰를 해봤더니 이 허용치에 38배에 달할 정도로 카드뮴이 검출이 됐고요. 이것보다 더 심한 건 4월달에 환경부가 공장 안에 들어가서 관정에 있는 지하수를 떠서 검사를 했더니 이 기준치의 최고 3만 7천배나 나왔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당시 60년대 이따이 병의 원인이 카드뮴이었거든요. 이 동방아연이었는데요. 카드뮴이 흘러나온 것을 쌀 농사를 하잖아요. 그 쌀을 먹던 사람들이 한 250명 정도가 이게 걸렸어요. 그 중에 한 130명이 사망했습니다. 아, 실제 사망을 했군요. 그죠? 일본에서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됐고, 네. 대표적인 공해병이 됐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동방아연이라는 기업이 네. 일을도 못하게 되고요. 그 네. 기업의 기술과 자본이 온게 석포재련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저녁 11시 5분에 방송되는 PD수첩, 책과 독, 영풍의 두 얼굴, 많은 시청 바랍니다.